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비브라토 시작의 기본 연습 세 가지입니다. 비브라토의 시작의 기본 연습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비브라토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제가 좀 여러분들께 비브라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들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브라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가 넥을 가지고서 아랫입술로 맘맘맘맘맘맘맘 하면서 와와와와와와와와 하면서 요요요요요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아랫입술이 맘맘맘맘맘 리드를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느낌을 가지고 물고서 소리를 내면서 내가 입으로 맘맘맘맘맘 씹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비브라토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건데 이 충격을 줄줄 알아야 비브라토를 하는 데에 굉장히 빠른 지름길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우스피스 또는 내가 마우스피스로도 내가 흉내를 못 내겠다면 내가 내 손가락을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서 하면서 약간 맘맘맘 씹어줘 보세요. 한번 씹어줘 보시고 색소폰 이 마우스피스를 물고서도 왕왕왕왕왕왕 그 모양이 파장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해서 아 내가 왕왕왕왕 정말 잘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파장을 규칙적이게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왕왕왕왕을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막 들쭉날쭉하는 막 멋없는 모양이 아니라 그 패턴을 내가 좀 똑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요렇게요. 넥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규칙적이게 파장을 낼줄 안다면 호흡을 써서 그 파장을 내가 넥으로 내는 그 소리를 백이라고 했을 때그백 위에서 파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파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호흡이 들어가고 더 밀어주는 호흡과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내려고 하는 라는 소리에서 조금 더 내가 눌러줬다, 풀어줬다, 눌러줬다, 풀어줬다를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눌러줬다가 풀어줄 때 너무 많이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좀 기억을 하셔서, 요런 모양, 요세 가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가 안될 것이고,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가 안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를 꼭 연습을 하셔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세 번째 비브라토와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비브라토를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할수 있는가,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파장만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비브라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색소폰의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비브라토를 잘못하게 되면 원래 잘하던 굉장히 내가 감미롭게 들었던 음악에도 굉장히 큰 방해가 될수 있는 게 비브라토이고, 되게 밋밋한 음악인데 비브라토를 잘 넣으면 굉장히 감동스럽게 음악이 바뀔 수 있는 것도 비브라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브라토가 절대 그 음정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그 비브라토를 한다고 해서 입이 움직이거나 어떠한 뭐 각도가 바뀐다거나 어떤 인위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랫입술은 왕왕왕왕왕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충격을 주는데 마지막에 이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시 소리를 빵 내는 것을 숫자 100이라고 했을 때한 숫자 100이라고 했을 때그 위로 이렇게 파장이 될 경우에는 음정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튜너를 가지고서 음정이 변하나 안 변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내가 음정이 변하지 않고서 비브라토가 잘 된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비브라토를 갖고 계시는 거고 내가 움직인다면 조금 더 내가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어떤 연습들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잠깐 팁을 드린다면 호흡 연습을 좀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브라토에는 굉장히 많은 호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브라토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요세 가지 플러스 호흡 연습, 요 연습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비브라토 정말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도 주시고요. 또이 강의 보셨다면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그다음에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구독하기 버튼과 알람 해주시면 다음 강의도 알람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이게 강의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좀, 여러분들께 꼭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